자, 용기전승 어제 하던 거 이어서. 벌써 이벤트네. 세디가 도덕적 원리주의자구나. 네, 리리스는 세디를 속였습니다. 도덕적 원리주의자. 자, 아무튼 무기 한번 바꿀까요? 아, 무기 바꿨었나? 그 여기 주점이 있을 거예요, 주점. 바하라고 있을 텐데, 바가 어디 있을까? 쟤는 뭐야? 왜 저기서 자고 있어? 주점이 어디지? 요 선착장이군요. 왜 물어본 거야? 주점이 어딜까요? 요거는 화물 관련한 것이군요. 여기구나. 여기 어딘가 뭔가 또 있는데. 아, 여기였군요. 자리 어떻게 앉지? 하이 라나. 자리 어떻게 앉지? 여기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.
왜 안 앉아지지? 아, 이제 되네. 남자분이야, 왜 그러지? 하여. 어릴 때 이걸 보고 되게 충격이었는데. 이게 끝이에요. 아주 만족해. 예, 그렇군요. 하나 더 있는데, 뭔가 숨겨진 곳이. 근데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. 그 격투장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? 분명히 노벨 레어딘가에 그게 있어요. 뭐 싸울 수 있는 무투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거든? 어디 있을까? 여긴 아닌 것 같고. 모르겠네. 아까 그 아크렌다는 죽어서 지금 체력이 바닥이죠? 어디였을까? 어디였을까? 주점인 줄 알았는데 주점이 아니었어. 안녕하세요. 이 지겨운 방송을 보러 또 오셨군요.
대포 화약 무기네. 오늘 일 끝나셨어요? 어디였지? 대체 어디였을까? 아, 오늘 쉽니까? 좋겠네. 아니네, 난 항상 쉬고 있으니까. 아, 여긴가? 여긴 아니군요. 레스토랑 이름이 쇼콜라라고요? 감기요? 여긴 아니네. 약은 사 드셨어요. 그 약 안 먹으면 고생할 텐데.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다. 다행입니다. 병원은 갔어요? 뭐지? 뭐야 이게? 아 비슷하긴 한데 주사를 맞으면 이제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되니까요.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병원을 잘 안 갔었었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. 그래서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이제 항생제 먹고 그러는 건데 안 가고 버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. 여긴가? 여기군요. 여관이었네. 투기장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레벨 올릴 수 있어요. 레벨도 올리고 돈도 벌고 그럴 수 있지. 레벨 8까지가 가능할 거예요, 저거. 레벨 올려두면 다음 전 될 수도 편하기도 하고. 로드암 자, 또 레벨업 함. 레벨 7이죠. 위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괜찮아지나?
차고 오면 체력 회복될 거야. 하도 게임을 안 지가 오래돼가지고. 봅시다. 부대 상태 회복됐죠, 그죠? 이번에 내 어릴 때처럼 그 클래스 변경을 하지 않고 함께 해볼까? 어릴 때 그렇게 깼었었는데. 이거요? 돈 버니까. 돈도 벌고 그다음에 레벨 돌리고. 아, 그 클래스. 아이고, 저 그거네. 아, 어릴 때 그렇게 깼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이 나서. 헐. 어릴 때 그래서 엄청 고생하면서 그 깼었었는데 클래스가 뭔지를 몰랐어 그때는. 요 게임 해보셨었어요? 자, 다시 해보죠. 자, 이겼음. 자, 또 사고 옵니다. 8도 되네? 8까지였나? 하... 방어력이 약하네요. 방어력이 그게 뭐지? 장비가 안 갖춰서 그런가? 갑옷은 기본이거든? 공격 갈 아이템은 좀 있는데. 아니면 클래스 때문에 그런가? 마검사, 성검사 어느 걸까요? 자, 클래스 변경했음. 아마 이러면은 좀 세지겠지. 이동력이 늘었네. 좋아, 내가 나갈 차례다. 좋아, 내가 나갈 차례다. 살았네요. 레벨 올라도 체력이 안 차네, 요 게임이. 자, 이제 레인으로 한번 해보죠.
앞에 나오너라! 자, 레벨업 했고 퍼틸도 할 수 있을까? 얘 싸울 수 있을까? 헐. 방금 그리폰 나이트인가 그거 되게 센 놈이었는데. 자, 다시 한번 해보죠. 아이고, 얘는 얘는 뭐 격투하기는 글렀네. 그냥 그 세디하고 그 어딥니까 레인으로만 해야겠네. 자, 돌아옵시다. 이 게임이 돈 벌 수단이 거의 없어요.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고, 마지막 부분에 이제, 마지막 부분 아니구나. 그, 길버트 왕국인가? 거기 갔을 때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, 말고는 이제 여기밖에 없어. 그래서 지금 모아놓으면 되게 게임 진행이 편해요. 뭐 있다고 죽기 직전까지 가냐? 자, 세이브하고 레인을 한번 더 하죠. 이번에는 프티를 1000골드 말고 좀 아래쪽으로 해봅시다. 그러면은 쟤들 레벨이 낮아지거든요. 뮤는 안 필요 없고, 뮤는 왜냐하면은 그 어차피 나중에 헤어지는 놈들이기 때문에. 헐, 개 세네. 부채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. 자, 여기 자고.
10대면 안 되는군요. 자, 레인. 레인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? 자연이 뿔 달린 말을 탔다. 자, 레인 하나 남았죠. 레벨 1.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에 나오너라. 자, 프틸도 올려줄 수 있을 거예요. 프틸은 100골드로 한번 해보자. 못 잡나? 100골드도 못 잡냐? 자, 가죠. 푸틸은 안 되겠네, 이렇게 하면. 3000? 100골드면 자기보다 레벨이 낮을 텐데 이걸 못 잡네. 이게 저게 힐러라서 그런가? 자, 대충 올렸고. 장신구 요즘 사갈까요? 이다텐 스톤하고 아슈라 스톤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사지. 잠시만요, 찾아보고 할게. SPE가 뭐지? SPE? SPE가 무슨 능력치지? 스티가 뭔지 모르겠네. SP 요거 맨 밑에 있는 건데. 자, 세디하고 레인은 아슈라 스톤.
그리고 프틸 한테는 아다텐 스톤. 자, 이렇게 하죠. 그다음 무기점도 하나 있을텐데. 철갑옷 은갑옷은 되게 싼 거였구나.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. 자, 세이브 하고요. 영상도 끊고.